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여자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남자가 편해진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거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마음이 떠났을 때는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8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처음에는 엄청 열렬하게 사랑을 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이 떠나는 계기들이 순간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이 순간순간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좋아하는 하는 마음보다는 마음이 식고 그리고 감정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여자는 애인을 좋아하고 남자를 사랑할수록 관심이 있을수록 표현의 강도가 굉장히 세져요. 약한 표현을 연락을 먼저 한다거나 자주 만나자고 한다거나 만나면 스킨십을 한다거나 근데 스킨십도요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의 막 볼을 쓰다듬고 막 깨물고 막 문지르고 붙잡고 막 이거를 하면 남자는 여자한테 사랑을 엄청 받는 거예요. 이렇게 짓궂은 장난이나 괴롭힘 같아 보이는 진한 장난까지 할 때는 정말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순서대로 마음이 떠난 행동을 할까? 자, 일단 첫 번째입니다. 선톡을 잘 하지 않는다. 여자는 남자에 대한 마음이 식잖아요. 그러면 연락을 할 필요성을 잘못 느껴요. 그래서 선톡을 하지 않습니다. 연락이 오더라도 예의상 답장만 하는 거죠. 만약에 평소에 연락을 자주 하던 여자가 갑자기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면 마음이 식었을 확률이 높다. 썸을 탔다고 하더라도 선톡이 안 온다. 그러면 그냥 관심이 사라졌을 확률이 높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를 대요. 여자든 남자든 마음이 없는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는 걸 귀찮아하잖아요. 애정이 식은 남자하고는 데이트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남자가 만나자고 하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죠. 진짜 마음이 있으면요. 바쁘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쪼개서 보는 건요. 남자나 여자는 똑같은 것 같아요. 세 번째입니다. 여자는요, 특유의 그 질투가 있어요. 근데 마음이 식잖아요. 그럼 여자는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하고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여자를 만나거나 아니면 여사친을 만나더라도 겉으로는 쿨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진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있는 술자리를 간다거나 이러면요, 당연히 신경 쓰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인다고 징징거리거나 하면 애정이 많은 겁니다. 하지만 남자에 대한 마음이 식잖아요. 그럼 이런 질투를 하나도 안 해요.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지 신경도 안 쓰고요. 그리고 여자를 만날 거란 상상도 하지 않고 만나더라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예전에 한 커플 중에서 결혼을 전제로 여자가 남자를 만나다 보니까 남자한테 계속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여자인데 가지 마라 그러면서 많이 싸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난 너랑 결혼도 안할 건데 왜 네가 나한테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 이후부터 여자는요, 어차피 헤어질 거니까 엄청 잘해주기 시작했대요. 그러면서 만났을 때 엄청 즐겁게 만나고 딴 여자를 만나더라도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뭘 하다못해 술집을 가더라도 룸살롱을 가더라도 그냥 갔다 와 그냥 그러고 말았다는 거죠. 몇년 뒤에 남자가 프로포즈를 했대요. 여자한테 같이 살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네가 나랑 결혼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바람을 피는 것도 용서했고 네가 술집 가가지고 아가씨들하고 노는 것도 용서했어. 근데 이제 와가지고 같이 결혼하자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그럼 난 너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그러면서 프로포즈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는요 자기가 남자를 사랑을 하면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도 남자를 사랑하면 이성을 만나는 자리가 있다거나 다른 여자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를 많이 한다라는 것. 그래서 바로 이럴 때 만나지 않았을 때이 여자가 마음이 식었는지 안 식었는지를 알수 있는 그런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들하고 직접 만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직접 만났을 때에도 이 사람의 마음이 식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네 번째, 스킨십이 줄어들어요. 여자는 대부분 마음이 있는 남자랑 스킨십을 하고 싶어 해요.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평소보다 스킨십을 많이 하면 사랑이 있는 거지만 스킨십이 줄어들었다면 마음이 식었기 때문인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잔소리. 여자의 애정도는 잔소리하고 비례하는 경우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잔소리도 애정 표현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부모가 자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것처럼 여자도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만약에 평상시에 잔소리가 엄청 심하던 여자친구가 별로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마음이 식었기 때문인 거죠. 갑자기 남자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이 고쳐졌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여자의 잔소리가 줄어들면 되게 해방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자는 사랑이 줄어들면 잔소리를 하지 않는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남자가 무슨 말을 해도 눈이 반짝반짝 하면서 집중하면서 막 리액션도 좋고 막 이러던 여자가 마음이 식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듣지도 않고 딴짓하고 휴대폰 보고 있고 등 돌리고 있고 딴 데 보고 있고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남자는 여자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평상시에 리액션이 워낙 좋아서 리액션이 그냥 습관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마음이 식어서 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남자의 이야기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딴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리액션이 적어지고 딴 짓을 하겠죠. 그리고 휴대폰을 더 자주 보겠죠.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이 떠났다면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꾸 휴대폰을 본다거나 먼산을 본다거나 딴 짓을 합니다. 일곱 번째, 화를 내지 않는다. 여자는요, 헤어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남자한테 화를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헤어질 건데 굳이 쓸데없이 감정 소모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남자가 계속 같은 일들을 반복하잖아요. 그럼 여자는요, 포기하게 돼요. 포기하기 때문에 화를 내지 않고 포기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와, 드디어 우리가 대화가 통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곧 있으면 헤어짐입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하지 않고 계속 싸우는 게 오히려 나은 상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싸우는 것도 요령이 필요하죠. 그냥 막 잔소리하듯이 싸우는 것보다 나 이런 거 좀 불만이고 이런 건 좀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그래서 서로 맞추는 과정. 남자도 여자한테 이거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알았어. 이런 맞추는 과정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근데 결국 마음이 식으면 이 화를 내지 않는다. 여덟 번째는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여자는 연애를 하면서부터 남자하고 미래를 함께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연애를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막 충만할 때는 우리 이거 뭐 할래? 이거 살까? 우리 집 어디다 얻을까? 뭐 이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마음이 식잖아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굳이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얘랑 결혼을 하거나 이 친구랑 몇 년 더 만날 생각이 없거든. 그래서 남자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봤자 시큰둥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자가 마음이 떠났을 때 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아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도 있을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자의 스킨십이라든지 리액션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대화라든지 잔소리라든지 이런 남자들이 굉장히 귀찮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여자에게는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오히려 아, 이 여자가 나를 사랑을 엄청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어쩌면 이 관계에서 좋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마음이 떠났을 때 행동을 보면 아, 여자가 나를 사랑할 때 이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